조선시대 최고급 백자를 제작했지만은 신분제로 인해서 이 도공들에 관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당대의 최고의 기술자들이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경기도 광주시 쌍령동 사홍원 분원에 이름 없는 도공들을 기리는 비석이 조선 도공들의 삶을 떠올리게 한다. 도공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혼은 남았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105호. 지금도 발물레질을 고집하는 도예가 김정옥 선생은 문화재로 지정된 우리나라 유일의 사기장이자 조선 왕실 도예의 계보를 잇는 명장이다. 예, 이 김치자 정자 할아버지가 저희 최초 일대 그 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집안에서 사기그릇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김정옥 선생의 가문은 250여 년이 넘도록 구대에 걸쳐 대대로 조선 백자를 빚고 있다. 예, 제가 아버님한테 그 구전으로 말씀만 들었는데 그 기록이 예, 나왔습니다. 그 당시 지규식이라는 분이 20년간 일기를 쓴 기운 가운데 예, 문경 김비안이 망동료 독한을 축조했다 하는 기록이 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구한말 사홍원 분원의 모습을 기록한 책 하제일기 문경의 김비안이라는 사람이 사홍원 분원에 망댕이 가마를 축조해 주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김비안은 뛰어난 가마 기술자이자 사기장이었다. 김정옥 선생의 조부이기도 하다. 요 운희, 이 할아버지 광주 간호에 간 할아버지 이 호가 김비안입니다. 그리고 교수 우리 아버님 되시고. 망댕이 가마는 반구형의 가마칸 3개에서 8개를 비스듬히 연결한 우리나라 특유의 전통 가마다. 벽돌이 아닌 망댕이로 만든다고 해서 망댕이 가마로 불린다. 이게 망댕인데. 이게 망댕인데 저는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습니다. 망댕이란 사람 장단지 모양의 진흙덩이. 망댕이로 가마를 지어 올리면 단열 효과가 뛰어나 불길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고 가마의 온도를 1300도까지 끌어올려 그릇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 백자 제작에 당시로선 첨단 도자 기술이 총망라됐다. 백자는 순도 높은 백토로 모양을 만들고 그 위에 유약을 입혀 1300에서 1350도의 가마 안에서 구운 것으로 흙과 유약 그리고 불이 완전히 어우러져야 반투명질의 단단한 백자로 탄생한다. 흙의 배합부터 가마 소성 기술까지 우윳빛 백자를 얻기 위해 과학이라 부를 만큼 놀라운 기술이 적용됐다. 가장 두드러지는 게 지금 분원 요장을 발굴해보면 이렇게 정제된 흙, 그러니까 아무 흙이나 1차 상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아주 입자를 균일하게 만든 그런 정제된 흙들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는데 그게 한 적어도 두 번, 세 번 이상까지 정제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얀 백색을 내야 되기 때문에 한 종류의, 그 다음에 한 지방의 흙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여러 지역의 흙을 섞어서 그 퍼센티지를 끊임없이 화학적으로 실험 조성을 하고 최상의 원료 배합과 원료를 선별해야 되는 보다 더 과학적인 측면이 강화된 그릇입니다. 이제 아주 백색을 띠는 투명한 이런 유약들을 사용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흙과 유약에 맞는 적절한 온도,
즉 뭐 1250에서 1300에 이르는 고화도로 불을 뗄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백자가 백색으로 완전하게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환원 상태 밀폐된 가마가 필요한데, 그 불을 떼면서 그 거기에 산소를 조절할 수 있는 불 조절 기술, 뭐 이런 게 다 이제 결합돼서 백자가 완성되는 것이죠. 사실은 1200도 이상 되는 온도에서 5도 10도를 올리는 것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이 필요한 연료 소모도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가마 안에서 화학적으로 산화해서 환원으로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일단 만들어서 그걸 오랜 시간 지속을 하는 것도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어도 유럽이나 일본이 도자기 백자 시장에 완전히 뛰어들어 세계 막 시장 안에 들어오기 전, 적어도 한 16세기 정도까지 조선은 중국에 버금가는 그런 백자 기술을 보유한 그런 나라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백자가 등장하는 것은 고려 말부터다. 백자의 원천 기술은 중국에서 전래됐지만 이를 한국 풍토에 맞게 기술적으로 발전시킨 것은 조선 도공 사기장의 몫이었다. 사실 실질적인 제작 기술, 그 다음에 제작의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험을 통해서 그 어떤 뭐 제작의 실현을 했던 사람들은 다 장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인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대대로 그러한 기술을 전수를 받고 어려서부터 기술을 익혔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백자의 탄생 뒤엔 조선 도공들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백자는 왕실의 후원 아래 기술뿐만 아니라 미적으로도 진화했다. 이 퇴적층은 조선 후기 130년간 백자의 발전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백자를 만드는 기술은 도공에게 달려있지만 형태와 미감 같은 조형의 방향까지 맡겨진 것은 아니었다. 조선 왕실 미술의 화려한 품격을 보여주는 청화백자. 알료인 코발트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18세기 후반까지 숙달된 왕실 화원만이 청화백자의 그림을 그렸다. 왕실과 사대부의 취향은 화원들을 통해 백자에 반영됐다.